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네. 들었던 첫 번째 컷. 네. 그게 내 마음 반짝반짝이란 드라마였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센 언니로 나왔던. 그때는 때 네, 제가 좀 날라리 고등학생으로 나와서. 어. 혹시 이런 옷을 입고? 아니요, 그때 그래서 교복을 입고 사과머리 하고. 그러니까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너무 많이 싸웠던 기억밖에 없는. 어. 네. 그때는 그랬고. 그랬다가 이제 그 전이네요. 데뷔작은 정작 뮤지컬. 아, 저는 사실 무대 일만 계속하다가요. 2002년부터 무대 일만 계속하다가 서울시립에서 공연하다가 SBS 연예시대란 드라마로 처음 저희 회사가 네, 인연이 있네요. 네, 아 그렇죠. 그러네. 아 그렇죠. 아 모르셨구나. 아. SBS 정 직원이고요. 2001년 공채 9기로 제가 입사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제 DJ님은 PD이기도 하셔가지고. 네네네. 네. 본인이 지금 강조하셨다시피 정직원. 아. 네. 4대 보험. 플렉스. 주머니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보험이 4개. 그 공연 쪽 얘기를 하면 사실은 네. 이 그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냥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명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네. 다 해보셨겠어요. 그러면. 그럼요. 저는 극단 없이 그냥 다 오디션 봐서 다니면서 연극하시는 분들 뭐 무대 세팅하시고 철거하시면 가서 저도 돕고 열심히 같이 했고 지금도 그래서 다들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 진짜 경험 자체가 많으신 분이구나. 네. 배우가. 이런 분들이 오래가요. 안에 들어오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다행이다. 오늘 걱정만. 걱정만. 이스방 황금 넘어갔을 때까지 계속 연기할 거니까 감사합니다. 걱정 마요. 감사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두 번째로 들었던 것이 이제 퍼퓸. 네. 예, 조연상을 안 해도 퍼퓸인데 네. 처음에는 고민이 많이 되셨다. 왜? 아 혹시나 앞에 대본을 보고는 혹시나 그 좀 이 뚱뚱했던 여자가 살을 빼서 예.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신데렐라 스토리인가 약간 신데렐라 이런 생각에 스토리. 그 너무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얘기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감독님한테 네. 사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작품이 될까 혹시나 네 그런 우려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도 그런 쪽으로 고민이 많은 배우로 살아가고 있어서 제가 혹시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조심스럽다라고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다행히 또 감독님께서 그러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또 남자 주인공과 굉장한 로맨스가 있다는 말씀을 얼른 덥석 아 로맨스가 있다는 말에 그럼요 덥석 그때는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로맨스가 네. 제가 저는 제가 하니까 원칙 있는 여자예요. 저는 절대 안 됩니다 했다가 로맨스가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었죠?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너무 그럼요. 원칙만 고집하면 그럼요. 그럼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원칙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럼요, 그럼요. 막상 찍고 나서 보니까 그런 우려는 별로. 이제 안 들었던 거죠. 다행히 너무 많은 주부분들도 그렇고 저가 사실 그때 응원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 드라마 하면서 너무 많이 네, 배운 것도 많고 가져간 것도 많은데 사실 그 너무 이 외모적으로 굉장히 냉정한 곳에서 저도 사실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어느 부분은 열등감도 있고 좀 상처받는 날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 드라마 하면서 좀 치유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다이어트도 한 25kg 해봤는데 뭐 딱히 제 삶이 바뀌는 것도 없었고 25kg는 굉장한 네. 엄청나게 빼신 거죠. 네.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드라마 하면서 많은 주부분들께서 너무 나의 얘기를 대변해 주는 것 같다라고 DM도 많이 주시고 또 언니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너무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됐거든요. 편안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김영숙님도 재숙이 내 딸 같아. 네. 너무 편하고 재밌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고 정말 네. 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뭐 가족 중에 한 명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기도 하네요.